나는 어둠을 지배하는 자. 어둠과 파멸, 그것이 나의 힘이니. 분노한 어둠이 너희를 삼킬 적. 신중의 신 아르엘은 다섯 명의 신을 창조했다. 그중 막내인 임무는 아르엘의 몸에 갈갈이 찢고 지상에 떨어졌다. 한 여자를 살해 그 죄 하나만. 에르중아. 날 이렇게 만들었지? 왜? 왜? 하나뿐인 나의 사랑이여. 그것이 비록 저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쇠거야. 어둠이 몰려오는구나. 에르중아, 불쌍한 그대의 영혼을 파멸의 복수로서 위로해 주겠소. 제발이야. 그곳에 파멸이 있나. 내 목소리가 들리는가? 난 그대가 아끼는 이 지상을 파멸로 이끌리라. 그것이야말로 나를 만들었고 나를 파괴한 그대에 대한 유일한 보답일 것이다. 아직 끝나지 않았다. 내 찢겨진 혼의 조각이 모두 모이게 되면 그때가 바로 파멸의 시작! 나는 어둠을 지배하는 자. 내게 바칠 재물은 준비됐겠지?
믿음이 곧 구원이다. 내게 바칠 재물은 준비됐겠지? 꼭꼭 숨어라. 머리카락도. 아마 넌 죽음의 순간을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. 이제 불리한 전세를 뒤집을 차례다. 이제 타격! 끝을 내주마! 내가 활로를 열겠다! 자매들의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. 면목이 없군.